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일찍 오신 분들 먼저 볼펜을 나눠 드렸는데 혹시 볼펜 못 받으신 분 좀 늦게 오셔서 우리 볼펜 못 받으신 분은 쉬는 시간에 와서 꼭 볼펜을 받아 가시고 두 개 챙기신 분은 하나씩 갖고 오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볼펜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선물 공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문제풀이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각설하고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농담은 수업 전에 이미 했으니까 자 바로 수업을 들어갈 건데 할까 근데 자 오늘 뭘 할 거냐 일단은 우리 3월달에 했던 선행 문제풀이반 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앞부분은 살짝 비슷합니다. 제가 요령은 지금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하지만 뒤에 풀어볼 문제는 전부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제가 창작해서 계속 문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혹시나 오늘 수업을 따라오다가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3월 달에 했던 문제풀이 반을 좀 수강을 좀 해주세요. 정 힘드시면 뭐 두세 분 좀 이렇게 짝조설해도 이렇게 하면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설해도 학생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제값 내고 들으시고 학생분들은 좀 돈이 없으시니까 두세 분 이렇게 짝조갖고 꼭 들으세요. 거기서는 조금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했는데 오늘은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8월 초기 때문에 이제 세 달 남았어요. 세 달 남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붙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오늘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를 부딪히면 맞닥뜨리면 당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그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령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일단 답안지 작성 요령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앉을게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자 답안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플리즈 예쁜 글씨로 쓴다. 무슨 얘기냐? 너무 당연한데 왜 써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모의고사 채점해 보면 정말 황당한 답안지 겁나게 많습니다. 왜 시험 공부를 하지? 이 시간에 그냥 차라리 술 먹고 놀지. 아까운 거 시간이. 왜냐면 누가 봐도 떨어지는 답안지거든. 누가 봐도. 왜 그러냐? 일단은 키워드가 없어요. 키워드가.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외우세요 한 거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어떤 단어의 정의를 외우면 짧게 쓰면서 임팩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정의를 외우지 않으면 길게 설명해야 돼.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길게 설명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럼 임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제발 예쁜 글씨로. 그래서 우리 시험 여성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 글씨 못 쓰면 진짜 못 쓰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짜증이 나요.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대한 글씨를 잘 쓰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차로 구분하든 문단으로 구분하든지 간에 어쨌든 두세 줄을 쓰고 제발 한 줄을 띄시자. 제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시험 봐보면 제가 모의고사 봐보면 이렇게 비교해 드릴 거예요. 이 띄고 안 띄고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험생분들은 저도 처음에 시험 볼 때 그랬는데 시험지 10장밖에 안 주잖아요. 아끼는 거 왜? 10장을 넘길 것 같아. 10장을 받는 순간에 그런 생각 안 들어봐주셨어요? 10장을 자기는 더 쓸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못 써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중간에 칸을 막 팍팍팍팍 띄세요. 그래야지만 뒤에 쓰다가 앞에 게 생각나면 가가지고 뭐 첨삭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제발 띄우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채점자가 50대 중후반이겠죠. 당연히. 40대는 없겠죠.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뭐가 왔다? 노안이 왔어요. 저도 지금 노안이 살짝 와가지고 책 보기가 답답한데 노안이 왔어요. 노안 있는 사람이 안경 돋보기 안경 쓰고 여러분들 답안지를 친절하게 읽어줄 것이다.
죄송하지만 진짜 순진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읽어줍니다.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됩니다. 글씨를 예쁘게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많이 쓰면은 안 돼요. 간결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일정한 형식에 맞춰 쓴다. 아,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이 자동차 보험 업계에 어떻게 등장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2016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하기 전에는 형식이 없었어요. 형식이. 답안지가. 물론 지식은 엄청나셨죠. 완전 뭐 법대 저기 수준이야. 교수님 수준이야. 근데 형식이 없는 거 형식이. 근데 우리 시험은 실무 시험이죠. 이게 사례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술하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례잖아요. 그 문제 푸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이?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해요.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사례 문제는 지금 밑에서 볼 이런 형식이고 답문은 뭐예요? 의, 요건, 효과, 위반 시 벌칙 등등 답문을 쓸 때 수필 쓰듯이 쭉 쓰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자, 답문을 시험지 한 장을 그냥 수필 쓰듯이 쭉 썼어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두 줄 쓰고 목차 하나 달고 두 줄 쓰고 목차 하나 달고 두 줄 쓰고 목차 하나 달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쳐봐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로 냉정하게 1번이 붙겠어요? 2번이 붙겠어요? 내용 똑같다면 당연히 2번이 붙죠. 아니 왜 반응이 1번이 붙어요? 이건 읽기도 싫어요. 읽기도 싫어. 더군다나 글씨까지 못 썼다고 생각해봐. 글씨 못 쓴 글씨로 한 장을 다 채웠다고 생각해. 빈틈없이. 이거 누가 읽고 싶겠냐고요. 찢어버리고 싶지.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목차라도 목차 잡고 두 줄 쓰고 목차 잡고 두 줄 내지 세 줄 쓰고 이렇게 해서 한 네 문단이나 다섯 문단 많게는 이렇게만 딱 쓰면은 완전히 보기 좋은 답안지가 돼요. 그러면 딱 한 장 들어가요. 한 장. 한 장에 딱 들어가요. 제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례는 이런 형식을 갖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채점을 하다 보면 그냥 딱 감이 와요. 아, 이 사람 떨어질 사람. 왜? 지식의 문제를 떠나서 형식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회사 모의고사 해보면 딱 두 부류예요. 뭐냐면, 어떤 부류냐면, 답안지만 딱 보면 알아요. 학원을 다닌 사람, 학원을 안 다닌 사람. 딱 차이가 나요. 학원을 다닌 사람은 지식도 지식이지만 답안 벌써 요령이 딱 틀려요. 답안 쓰는 요령이. 눈에 그냥 확 들어오게 써요. 그 사람, 아, 이 사람은 학원 다녔구나. 그리고 학원 다닌 사람 중에 10분 중에 9분은 어차피 저를 통해서 학원을 저기 다니셨겠죠. 인스티비를 다니셨겠죠. 인스티비가 지금 굉장히 어차피 다 학원 가리라 휩쓸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 차이가 딱 나요. 답안지 보면. 그래서 학원에서 배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살짝 지금 두려운 게 뭐가 두렵냐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게 지금 벌써 여러분들 100명이죠. 그 다음에 제가 기업에서 벌써 하신 강의 하신 분들이 한 100명 될 거고 작년에 저랑 수업했던 분들 중에서 타 과목 빠르게 나와갖고 떨어진 분들이 또 한 뭐 200분 정도 되시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인강으로 들으신 분이 최소한 150에서 200분 되시겠죠? 지금 뭐냐면 저랑 벌써 수업하신 분이 그 시험장에 한 600분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저랑 수업. 그러면 전에는 저랑 20분, 50분 배우실 때는 그분들이 다 붙었어요. 왜 붙었냐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요령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런 요령을 배운 분들이 저를 통해서만 벌써 600분 정도가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은 학원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의 경쟁이 아니라 저랑 배운 사람끼리 지금 이제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들 수준이 다 높아졌어요. 답안지 수준이 다 높아졌다고 전체적으로. 왜? 이런 요령들을 다 배운 사람들이 이미 600명이니까 그 중에 300명 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요령으로 난 안 쓰겠다. 그래서 튀겠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스터디 할 때 보세요. 다른 학원 모의고사 이제 보면은 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하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작년에는 그렇게 안 쓰셨어요. 다른 교수님이. 근데
이렇게 올해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제 답안지인가 할 정도로. 왜냐면 형식이 많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형식이 뭔데? 왜 좋은데?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믿음을 갖자. 모든 사례는 아래의 목차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왜? 왜 그러냐면 왜 지금까지 형식이 없었냐면 선생님들이 경쟁이 없었던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기 여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가명 쓰셔도 되는데 우리 학생 이름이? 아니 저한테는 알려줘도 되잖아요. 네? 장용윤님? 어? 아 가명이시죠? 아, 예, 가명이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첫 번째 나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3번 세 번째는 제 이름은 뭐뭐뭐야. 네 번째 응, 내 이름은 뭐야. 뭐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똑같으면 답의 패턴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떤 질문이냐? 99% 갑을 보험사가 ABC에 대한 보상 책임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99%죠. 아, 맞잖아요. 저렇게 물어봤는데 다르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뭐야 했는데 오, 지금 2시인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감이 오세요? 질문이 똑같은데 어떻게 답이 다르냐고 답의 패턴이 다르냐고 답의 패턴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른 학원 전에 볼 때는 패턴이 다 달랐어. 이렇게 쓰는 사람 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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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 이렇게 쓰는 사람 뭐 그냥 목차 없이 그냥 쭉 쓰는 사람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 왜? 이미 목차를 아는데 뭐가 어려워요. 자 물어본단 말이에요. 갑을 예를 들어서 봐봐요. 갑이 유사운송이야. 쟁점은 을이 무단운전하고 무면허가 쟁점이에요. 갑을 보험사의 ABC에 대한 보상 책임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이 똑같으면 답의 패턴은 똑같죠. 처음에 어떻게 대답해요? 네가 문제 냈는데 나는 이런 게 쟁점이라고 생각해. 문제 제기 쓰겠죠? 이거 안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갑 보험사의 보상 책임 물어봤으니까 얘도 갑 보험사의 보상 책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 보험사의 보상 책임 중에서 대인배상 원투가 있을 거고 자신무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이런 패턴으로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 문제를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뭘 시작해야 되냐면 이걸 바로 시작해야 돼요. 이걸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이 그림만 잘 그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를 받으면 사례 문제를 받으면 사례 문제는 어떻게 써있냐? 소유자 A가 친구 B에게 차를 빌려주었는데 B가 운전하지 않고 또 다른 친구 C가 운전했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피해자 누구누구가 발생하였다. 이때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이해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즉, 요 위에 글씨는 우리 시험지에 나오는 일반 용어.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용어죠. 이건 일상생활 용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 용어로 등장한 사람들을 빨리 이 그림 안에 탁탁탁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 누구 A는 아, 이 사람 소유자구나. 그럼 여기다가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아, 이 사람은 여기다 그리고 이 빌려준 사람을 이 밑에다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요령이에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운전했는데 아, 이 사람을 제일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쓰는 사람들과 이 밑에 쓰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담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밑에 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1, 2의 대상인 사람들이고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 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중간에 오는 사람이 절대 대인배상 원투가 될 수 없고 여기 오는 사람이 절대 자신 무상이 될 수 없어요. 단 뭐만 빼놓고 얘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려놓으면 이미 담보를 알고 답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대인배상 원투를 좀 더 신경 써서 써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자신무상의 담보를 신경 써서 써야지 라고 이미 교통정리가 되고 시작한다고요. 이걸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이 빨간 글씨는 뭐냐면, 자, 이 위에 글씨는 우리가 일반용, 일상생활 용어지만 이 빨간 글씨는 뭐예요? 자배법상 용어예요.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라고 하는 거고, 빌린 사람도 자배법상 운행자라고 하는 거고, 운전 중인 자 중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운행자인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했다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자는 순수한 운전자고, 운전 중인 사람이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였다면 이 사람들은 별개로 취급해줘야죠. 왜? 피보험자가 안 되니까 별개로 취급해줘야 되고, 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취급업자, 정비업자나 대리운전업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대인배상 원만 피보험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미 기본적인 걸 알고 시험지를 풀어야 빨리 푼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빌린 사람은 당연히 운행자가 되는 거고, 피해자 중에서도 그 다친 사람이 차 밖에 있는 사람이나 상대방 운전자야. 그런데 과실이 있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과실상계라는 개념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다친 사람이 내 차에 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동승자 감액이란 걸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되고, 다친 사람이 가족 내지는 승낙피보험자예요. 승낙피보험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죠. 내려오는 경우도. 언제만? 승낙피보험자가 내려오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하나. 기사 딸려 빌린 사람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안 나오겠죠. 작년하고 3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죠. 어쨌든 밑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면은 대인배상 1, 2 뿐 아니라 자기 신체사하고 무보험차 상해도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감각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면 다 틀려요. 아, 틀릴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은 제가 여러분들도 훨씬 전문가지만 제가 다른 세 가지 과목은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훨씬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없진 않겠죠. 여러분들보다 솔직히 내가 생업이 그건데 없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자동차만큼 제발 믿고 따라오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면부책을 따질 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험은 보험회사가 얼마를 물어줄 건데, 면책인데 부책인데 이런 게 문제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얘의 면부책을 따질 때와 얘의 면부책을 따질 때가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얘의 면부책을 따지는데 얘처럼 따지면 그건 틀린 답안이죠. 물론 답은 맞겠지 나중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엉뚱한 거 쓰느라고. 예. 무슨 얘기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단계 구조예요. 어떤 구도? 법배책과 약보책의 2단계 구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면부책을 따질 때는 1단계 법배책. 법배책 뭐냐, 누구의 법배책? 얘네들의 법배책을 따져서 법배책이 통과되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약관상 보상 책임을 따지는데 제일 처음에 특약부터 따지고, 그 다음 피보험자 따지고, 면책조항 있나 따지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따질 때는, 얘네들은 자신무상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얘만 따지죠. 자신무상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법배책이란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런데 얘네들 면부책을 따지는데 뭐 법률상 배상 책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질 때는 약관상 보상 책임만 따지는 거고, 여 밑에 있는 사람을 따질 때는 2단계를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 그림 그리는 게. 저랑 3월 달에 했던 선행 문제 풀이 받을 때는 찬찬히 이 그림을 다 그려봤어요. 요령도 다 알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 이 그림부터 무조건 그려야 돼. 비록 지금 틀리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실전 아니잖아요. 연습하러 오신 거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실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틀려도 좋으니까 제발 답지볼 생각하지 마시고, 틀려도 좋으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림 그리는 연습. 자, 그림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딱 그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푸느냐. 타인 같은 경우는 법배책, 약보책, 즉 타인이 뭐예요? 내가 그림 속에서 여기에 위치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다고요?
법배책, 약부책. 아까 봤죠? 법배책, 약부책. 이런 순서대로 대인배상 원투를 검토하되 이상하게 문제에서 조금 등장인물을 설명을 했다. 그런 사람의 쟁점은 무조건 뭐다? 타인성이 쟁점이다. 이건 센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운행자, 운전보조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운행자, 운전자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와요. 운행자, 운전자만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여기 자폐법상 운행자, 운전자. 여기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피보험자 여부 확인 후, 즉 뭐예요? 약보책만 확인한 다음에 자신무상을 검토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목차가 나오는 거야. 다시 여기를 다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드린 거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그냥 몇 글자 좀 더 넣었어요. 그냥 보기 편하시라고. 자, 갑을 보험사의 ABC에 대한 보상 책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문제의 제기를 쓰는데 쓰기도 너무 쉽다. 왜 쉽냐? 대인배상 원투는 법배책, 약보책 순으로 쓰고 그 외에는 자신무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패턴으로 쓰면 돼요. 저는 사례 문제에서 빈자리요. 여기도 하나 뵀고 여기 앞에 좀 뵀어요. 사례 여기 앞에 뵀어요. 선생님. 아, 100분이 다 안 오셨나 보다.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가 본데. 몇 분 포기하셨나 보네. 자리가 조금 빈 데가 있네요. 이거 다음 달 이거 조금 아껴 써야 되겠는데. 다음 달에 펑펑 쓸라 그랬더니 펑펑 못 쓰겠네. 몇 분이 안 오셨네. 아, 인간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례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의 제기라고 생각해요. 문제의 제기. 아, 예, 여기 앞에 폈어요. 제가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천천히 지금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도 빨빨 나갈 겁니다. 아, 저분 오시길 기다렸거든요.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미인이세요. 그래갖고. 자, 요분 또 새롭게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례 문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문제의 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가 지금 시험지 쓰신 분들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문제의 제기를 쓰는 순간에 맞던 틀리던 시험지는 다 채워요. 솔직히 안 그래요? 한번 써보신 분들? 내가 이 문제를 몰라. 딱 읽어봤는데 문제 몰라. 근데 어떻게 문제의 제기를 썼어. 그러면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몰라. 그냥 신들린 듯이 시험지 다 채워. 안 그래? 작년에 시험 보신 분 내가 공부 안 했어도 시험지는 다 채우지 않았어요? 이게 미친 듯이 쓴다니까요. 그래서 첫 글발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첫 글발을 그러면 어떻게 쓸까? 고민을 저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내가 다른 시험지도 이렇게 봤죠. 참고하려고. 근데 문제 제기가 사례 문제마다 다 틀려. 아,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패턴을 줘야 되겠다. 왜? 어쨌든 문제의 제기를 조금 약간 어색하더라도 그 패턴 안에서 쓰는 연습을 하면 어쨌든 쓸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그 패턴을 찾자. 그래서 그 패턴을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요. 항상 패턴을. 어떤 보험사 입장에서 대인배상 원투는 법배책, 약보책 순서대로 쓰고 검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신체 사고 무상을 검토하겠다. 왜? 이 말을 왜 쓸 수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예?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 제기 쓸 때 여기에 위치한 사람들, 여기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배책, 약보책을 검토해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무상이 담보가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면 틀려요? 틀릴 수가 없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패턴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제기 어떻게 시작하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대로 쓰시면 문제 제기는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럼 문제 제기만 일단 써놓으면 밑에부터는 쭉쭉이에요. 그러면 썼어요. 그 다음에 뭘 쓰냐?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갑보험사의 책임. 왜요? 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물어봤으니까 다음 목차는 이거겠지. 당연히 갑보험사의 책임이겠지.
그 다음 목차는 뭐냐면 대인배상 원투가 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대인배상 원투하고 아까 말했죠. 자신무상하고는 성격이 틀리, 이건 배상 책임이고 얘는 상해보험이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틀려요. 대인배상은 법배책, 약보책의 2단계라 그랬고 자신무상은 상해보험이니까 1단계라 그랬죠. 약보책만 가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패턴이 틀리니까 이걸 나눠줘야죠. 목차를 나눠줘야 돼요. 이게 더 쓰기 편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갑보험사 대인배상 원투 목차 써놓고 그 다음에 법배책을 써요. 이게 판단 기준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임차인, 운전자 즉 뭐예요? 중간에 오는 사람들의 법배책을 다 검토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중간에 오는 사람들 법배책을 다 검토할까요? 뭐 때문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놈이든 어느 한 놈만 법배책을 통과하는 놈이 있으면 얘한테 올라가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법배책, 즉 자배법 운행자 책임이나 민법 750조, 750조 책임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냐 없냐는 얘한테는 안 중요해요. 얘한테는 없으려면 다 없어야 되는 거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냐 없냐는 얘는 관심 없다고. 이해돼요? 어차피 그놈 통해서 올라올 테니까. 그러니까 법배책을 써줄 때 그래서 목차로 우리 여러분들이 요 법배책을 검토할 때에는 요 중간에 내가 위치시킨 이 그림상의 중간에 위치시킨 사람들은 전부 다 검토해 줘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검토해 줘야 돼. 전부 다 검토해 줘야 되고 그 중에서 한 놈이라도 통과했다. 만약에 중간에 온 사람들의 법배책이 다 통과를 못했어요. 다 보험자 배상책이 없어. 그러면 이 약보책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시간 낭비죠. 당연히. 한 놈이라도 통과했을 때만 이제 얘를 쓰는 거죠. 약보책. 그런데 약보책은 순서가 특약 먼저 봐요. 가족 안전 특약, 부부 안전 특약, 연령 안전 특약, 특약 먼저 보고 그 다음 피보험자가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부책에 있는지 보는 거죠. 유상운송은 면부책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걸 순서대로 쭉 써주는 거예요. 쭉 써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아,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 주저리 다 쓴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제가 유상운송을 쓰라 그랬는데 만약에 유상운송이 딱 나왔다. 그럼 뭐만 써야 돼요? 판단 기준만 쓰라 그랬잖아요. 제가 판단 기준만. 다른 거 제발 쓰지 말고 판단 기준만. 그런데 유상운송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에 댓글 바르고 방송실이죠. 그거를 써줘야 되는데 유상운송 달달달달 공부했어. 아싸 아는 거 나왔네. 유상운송의 의, 유상운송을 면책으로 하는 취지, 유상운송의 유형 이거 다 쓰는 사람 있어요. 사례 문제 이런 사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과거 시험 문제를 보세요. 그렇게 답안을 썼단 얘기예요. 그래서 답안지가 A4지로 5장씩 돼요. 사례 문제 40점짜리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사례 문제 답지 줄 때 A4지 두 바닥을 넘지 않아요. 사례 문제는. 왜? 어차피 내가 많이 쓴들 여러분들이 못 쓰거든. 여러분들이 달달달 그걸 외워서 쓰지도 못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A4지 3장 분량 10포인트 글자 A4지를 이렇게 A4G라고 말하는 거 맞죠? 근데 왜 웃으셨어요? 제가 다른 발음을 했나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면? 그냥 신종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러면? 이상하면? 아! 4! 혀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4! F 발음이니까? A4G 이렇게? 아, A4G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종이 신종이를 옆에다 보면서 한번 써보자. 진짜 써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써도 40점짜리는 몇 분 안에 써야 돼요? 36분. 그러면 처음에 문제 파악하는데 5분 걸린다 치고 30분. 40점짜리를 30분 안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옆에다가 놓고서 보고 쓰라니까. 그래도 못 써요. 30분 안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쓸 것 같죠?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쓸 말만. 제발 쓸만만 쓰자.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자신무상은 패턴이 있어요. 이제 저랑 공부하면 알아요. 그걸 외워서 드립다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사례의 경우 이래서 제 시험지에 패턴은 어떠냐?
법배책, 약보책, 사례의 경우. 항상 이런 판단이에요. 그리고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 빨리 좀 다른 문제 좀 문제 풀게 해주세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서. 시험 문제 받아보면 답답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단 기준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판단 기준이에요. 제발. 다른 거 많이 외워서 정의 막 듣다 외워서 쓰지 말고, 뭐 취지. 제발 이런 거 쓰지 말아요.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이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는데 아빠 차를 아들이 운전했다. 아, 이상하다. 그냥 사장 차를 종업원이 운전했다. 근데 종업원이 무면허야. 그럼 여러분들이 보상과 직원이에요? 그러면 그 종업원한테 찾아가서 면책입니다, 부책입니다를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자, 뭐예요? 대인배상투가 면책이 부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면허면? 면책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상과 직원이에요. 그럼 딱딱딱 가가지고 그 사람 종업원한테 가서, 당신 무면허 운전 저기 면책입니다. 통보하겠죠? 그게 우리 시험으로 말하면 답을 쓴 거예요. 면책. 갑보험사는 면책. 답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봐요. 왜 면책이에요? 그럼 왜 면책이에요? 예? 무면허 운전? 했으니까? 무면허 운전 했으니까 왜 면책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무면허 운전 했는 건 알아요. 근데 왜 면책이에요?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약관에 규정돼 있으니까 면책이죠. 딴 거 필요 없잖아요. 약관에서 무면허도 해준다고 내년부터 개정됐어. 그럼 무면허 해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약관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 하니까 안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대인배상2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승낙 피보험자 내지는 운전 피보험자고 당신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책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을 시험지에 써줘야 된다고요. 단만 당신 면책입니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써줘야 돼. 그러면 분명히 이런 그림에서 여기 사장이고 종업원이면 이제 얘한테는 면책 통보했어. 그럼 여기 이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사장한테도 가야죠. 맞잖아요. 이게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서 얘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사장한테 가야죠. 그럼 사장한테 가서 저기 종업원이 무면허 운전했으니까 면책입니다. 그럼 사장이 뭐라 그래요? 왜요? 그러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하긴 좀 약간 좀 읊어주는 거죠. 아까처럼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하였거나 김영 피보험자의 멀시한 무시적 승인하에서 운전하였을 때는 면책입니다. 통보하겠죠? 그럼 사장이 뭐라 그래요? 나 승인 안 했는데? 그럼 뭐예요? 부책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 지금 제가 사장님이나 종업원한테 제가 가서 무면허 운전의 정의, 무면허 운전 면책하는 취지 뭐 이런 거 설명했어요? 그냥 약간 조항 딱 얘기해 주면 면부책이 딱 나오죠. 바로 그거. 그거를 답안지에 써줘야 돼요. 다른 거 쓰지 말고. 그거 쓰기도 바빠. 그거 쓰기도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라. 이해되세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만약에 딱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는 어떻게 푸냐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기본적인 답을 빨리 메모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수업 때 그렇게 했었죠. 3월 달에. 기본적인 답을 딱 메모하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대인배상 원투고 얘네들은 자신무상이니까 기본적인 답을 면책했죠. 메모했죠. 그런 다음에 을보험사는 보니까 자신하고 무상은 아예 그 면책이고 대인만 부책이야. 그런 경우 있겠죠. 내가 사례 문제를 처음 받아봐서 그림을 딱 그리고 답을 딱 해놨는데 을보험사는 무조건 대인만 부책이네? 그럴 때는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가져가야죠. 왜? 자신무상이 없는데 이런 패턴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자신무상을 검토 자체를 안 할 건데 그럴 때는 바로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목차가 법배책이 되고 두 번째 목차가 바로 약보책이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순서예요. 법배책, 약보책, 사례의 경우 내지는 판단기준 사례의 경우, 판단기준 사례인 게.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이 경우는 법배책이 무단운전인데 좀 쓸 말이 많아. 좀 복잡해. 그러면 판단기준 써주고 여기서만의 사례의 경우를 써주죠. 여기서만의 사례의 경우. 그리고 약관상 보상 책임도 무면허운전 뭐뭐뭐 많아서 복잡해. 그러면 여기서의 판단기준과 여기서의 사례의 경우를 써주고 이 두 가지를 취합해서 소결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난 공부량이 많아서 이거 답 다 알아. 복잡하지 않아. 그러면 법배책 판단기준, 약보책 판단기준, 그냥 사례의 경우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런 패턴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은 뭐예요? 얘와 얘를 똑같이 써주면 되죠. 비록 얘와 얘를 똑같이 쓰더라도 얘는 무조건 써라 안 써라?
써라. 왜? 우리 답안지는 형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 형식이 꼭 있어야 돼. 마지막 맺음말 형식이 꼭 있어. 이 형식에 대한 점수가 있을 테니까 똑같아도 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2014년도 전에는 이런 문제가 대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등장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죠. 면분책 사례와 계산이 같이 어우러지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즉, 갑보험사의 AB에 대한 보상 책임과 지급보험금은 이런 문제일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상 책임과 지급보험금이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보상 책임에 관련돼서는 똑같이 앞에 거를 똑같이 쓴다. 즉 이런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다만 보다 마지막에 문제 제기 때 보험금을 계산해 보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계산하랬으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은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패턴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목차가 갑보험사의 지급보험금. 그래서 뭐 부상, 장애, 사망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써주죠. 그 다음 단순 계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단순 계산 문제. 즉 면부책은 하나 쟁점이었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줘요? 문제 제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적용담보 이렇게 써요. 왜? 왜 이걸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 밑을 쓰면서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A, 갑보험사는 A 대인배상원, 을보험사는 A한테 자신 이런 거를 그냥 적는 거죠. 왜? 내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적어놓고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갑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을보험사의 지급보험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건 뭐냐면 뭘 느끼라고 내가 이거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아 사례 문제가 별거 아니네. 이거 퍼즐 맞추기잖아. 이거 퍼즐이잖아. 퍼즐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 퍼즐은 다 있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목찬 다 무조건 나와요. 이목찬은 안 그러겠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박세원입니다. 박세원 아니면 여사님 아니면 학생분 이렇게 뭐 이름이 있겠지만 나는 뭐뭐입니다가 똑같죠. 나는 뭐뭐입니다야 이게. 그러면 박세원 이걸 넣어줘야죠. 그게 뭐예요? 이런 거죠. 법배책 이런 판단기준 이런 거. 이거는 뭐예요? 외웠으면 넣는 거고 못 외웠으면 틀리는 거죠. 방법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몰라도 정말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이 목차만 잘 기억하면 무조건 쓸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또 초등학생 마냥 혹시 시험 문제에 뭐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럼 바본 거죠. 뭐 제가 바보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맞잖아요. 뭐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은 이걸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쓰고서 나보고 틀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상 책임은 99%를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는 동차여가지고 지금 처음 사례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런 분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니 답을 아는데 지금 답 알잖아 벌써. 답 알잖아요. 아니 답을 아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 모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 그리고 이 목차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껴맞추면 되는데 내가 공부한 만큼 껴맞추면 되는데 그럼 무조건 붙어요.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 하나 더 보면 우리 5월 1일자로 좀 바뀐 게 있었죠. 바뀐 게 있어서 아 사실 저는 이걸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아 이거 뭐 뻔하잖아. 이거 바뀐다고 옛날부터 나왔고. 근데 이게 뭐 이게 큰 거 마냥 큰 이슈 마냥 막 좀 여기저기서 떠들어 대길래 제가 안 하면 또 여러분들 그 크레임이 걸릴까 봐. 예. 저는 좀 약간 성격이 뭐냐면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귀찮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즐겁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바뀐다 했었잖아요. 65세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위자료에서도 늘어났어요. 나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위자료 때 우리가 60세 미만 60세 이상 이게 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65세만 바뀐 거예요. 다른 건 똑같아요. 5월 1일 사고분부터예요. 5월 1일 사고분부터. 그 다음 장애 위자료도 바뀌었어요. 장애 위자료도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와 65세 이상인 경우로 나머지는 다 똑같고 65세로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취업가능 월수, 그래서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한다 라고 하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없어졌을까요? 기존에 65세였던 게 없어졌겠죠. 기존에 뭐가 65세였죠? 농어업인. 농어업인이 약간에서 싹 없어졌죠. 왜? 어차피 뭐 65세 똑같은데 뭐. 그렇죠? 그래서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 그래서 제가 일전에 원칙 60세. 예외 1번 법령, 예외 2번 농어업인, 예외 3번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 가능 월수 이렇게 강의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외가 두 개인 거죠. 기본 65세, 예외 1번 법령 단체 협약, 예외 2번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 가능 월수. 그러니까 이 표는 외워야죠. 그래서 제가 취업 가능 월수는 예상 문제다. 제가 그랬었죠. 기본 강의나 이렇게 할 때 취업 가능 월수하고 올해 위자료가 예상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달달달 외워야죠. 물론 모의고사도 할 겁니다. 달달달 외워야죠.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부상할 때도 부상도 취업 가능 연한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60세를 기준으로 한다 돼 있었는데 65세.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65세로 다 바뀌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문제 풀 거예요. 풀 거고 그다음에 이걸 막 키워놓으니까 이게 안 보이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문제 풀이반 할 때는 저 표를 붙여놓을 거예요. 옆에다가 붙여놓을 거거든요. 모의고사 때는 뜰 거지만 저 표를 붙여놓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다 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푸는 요령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픈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요 10분간 쉬고 할 텐데 실제 풀어본다 생각하고, 물론 시간은 짧게 드릴 거예요. 그림 그리고 답 찾고 목차 적고 대충 무슨 말이 들어가겠구나. 지금 못 외웠어요. 어쩔 수 없어. 못 외웠지만 이런 말들이 여기쯤 들어가겠지? 요 정도까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면 이 표를 이렇게 칠판을 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친 사람이 도대체 담보가 뭐가 부책이지? 모르겠어. 만약 공부가 안 돼서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이 네모칸부터 이 밑으로 훑어가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니면 보면서 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이 피보험자인가? 피보험자 맞네. 그러면 다치게 한 사고는 운행으로 인 사고인가? 맞네. 다친 사람은 운행자, 운전자가 아닌 타인인가? 맞네. 운행자 책임을 누군가 한 사람은 부담하나? 여기 있는 사람 하나 부담하나? 부담하네. 고의사고 아닌가? 아니네. 부책이네. 이렇게 이거를 생각하면서 면부책을 생각하시고, 물론 공부된 사람은 그냥 머릿속으로 빨리 한번 확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붙여놓을 거예요. 붙여놓을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풀 건데, 제발 부탁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틀려봐야 더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림 그리고 답 찾고 목차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10분간 쉬겠습니다.